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 탑 앞쪽에 있는데 다른 맵은 다 채웠거든요. 여기만 채우면 모든 지도를 다 채우는 상태고요. 지금 가급적 편하게 가고 싶은데 여기는 답이 없어요. 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궁금할 정도로 답이 없습니다. 전기를 뿜어대는 요 녀석들 한 마리라도 좀 제거하면 편할 텐데. 마비 리잘포스, 일렉트로 위즈로브, 그 다음에 여기 블랙 리잘포스도 보이고요. 하나같이 힘든 녀석들. 일단 마비니까 전기가드 하나 쓰고, 전에 물량 많이만 늘어놨었거든요. 요거랑 버섯, 꼬치구이, 요거 믿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가급적이면 좀한 마리라도 줄이면 좋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딴건 모르겠는데, 요 녀석들은 하늘에 떠 있어서 탑 위로 갈 때도 쫓아올 확률이 크거든요. 어떻게 알았단 말이죠? 좀 맞지? 헤드샷은 지금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맞는 것부터 안 되네요. 좀 지대를 높이고 이건 안 되나? 맞았네요. 쓸데없는 녀석이 봤어. 요건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리가 지금 너무 멀어서 감흥이 안 돼요. 좀 멀리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좀 있으려나. 그래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전에 어떻게 올라갔나 좀 보고 올걸 그랬네요. 일단 가는 방법은 뭐 요렇게 올려놓고 가면 되는데,
일단 못 먹어도 보니까 한번. 여기서 두 번째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아이고, 맞았다. 일단 전기 꼬치구이로 체력을 올리고. 아이고, 걸렸네요. 이건 너무 멀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자이로 안 먹어요. 헤드샷이 안 돼, 그지? 지금 일단 뭐지? 그 모자 쓰고 있는 덕에 전기를 좀덜 받는 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없네요. 전기가 내가 좀 통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오, 전기가도 좋은데요, 이거? 좀 전기 볼을 맞았는데 그냥 무시하는. 오, 괜히 걱정했네. 그냥 끝까지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좀 딸리니까 하나 먹고. 물리 데미지가 아니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전기가드 지금 모자 쓰고, 케이스 나왔네. 모자 쓰고 전기가드 두 개짜리까지 하니까 전기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했네요. 그래도 요정은 하나 쓴것 같은데. 자, 지도를 켰습니다. 화살도 엄청 썼는데 아까울 정도로. 실제로 맞춘 건몇개 없죠? 주변 수색이 시작됐고요. 이로써 모든 맵을 다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제 모자 필요 없으니까 벗을게요. 자, 일단은 이쪽에 스탬프를 좀 바꿔서 뭐였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쪽이네요. 어디지? 이쪽인가? 왜 찍힌 게안 보일까요? 저기 사당
내가 그냥 이었고 뭐두 개나 지켰어. 주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슬찾기 미션 같은 게 있었던 곳 같고요. 그냥 대충 훑어보고 있는데 뭐 사당이 따로 보이진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신수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 그나마 좀 한다고 하면 이 아저씨 뭐야? 뭐지 이건? 인심 높이 내고 활강 이벤트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저기 리토족 마을 가서 모자 얻기 아니 갑옷 얻기거든요. 일단 해보죠. 앞쪽에 사당이 있다고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태미너 최대로 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포션 하나 먹지 뭐. 이런 데 쓰긴 아깝긴 한데. 뭐야? 벽에 닿아버렸네요. 원하던 등산이 아닌데? 얼마나 주려나? 81루피. 귀찮아졌어요. 아무튼 저쪽에 사당이 있는 거는 확실해졌고 지금 한 이쪽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요 앞에 말이 있으니까 말한테 가서 말 어디다 놨지? 말을 타고 하이라이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리오렴. 하이라이 성도 결국엔 워프 포인트 찍으러 가는 거라. 뭔가를 한다는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길을 다 뚫어놨으니 길을 보면서 갈수 있겠네요. 길이 아닌 데로 가는 거는 어차피 하이라이성 뒤쪽으로 가는 거라 지금 보니까 길이 없네요. 번개가 치는데 횃불, 방패, 활도 다 나무로 돼 있어서 번개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혹여나 맞게 되면 저만 맞겠죠. 아니, 저만 죽겠죠. 찍었었나? 내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템 먹으러. 뭐, 얘는 호박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에이, 부싯돌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사실 코르볼 맨줄 알고 내렸는데. 코르볼 열매는 없고. 연꽃만 잔뜩 먹고 다시 갑니다. 저쪽에는 옥타가 있었나 봐요. 자, 여긴 뭐지? 그냥 진 건가? 기가드가 두 칸이 넘어가면 전기볼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게 처음 알았어요. 일단 여기가 하이라의 성이고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 입구가 있어서 녹색이 보이는 방향으로 갈 건데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죠. 바닥이 전혀 안 보이고 앞에도 시야가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맞게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쟤한테 걸리진 않겠지.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긴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뭐야? 쟤네들이 언제 이렇게 화살 쏘는 능력이 좋아진 거지? 고블린 뒤에 녀석이 화살을 쏠 것 같은데 왜 안 쏠까요? 안 쏠려나 본데. 케이스 무리는 폭탄 던져놓고 아이고 도루를 해서 몇 마리 죽이면 돌아가니까
날씨가 이제 좀 풀리려나 봅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하이라이성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요정 지금 두 마리 남았고요. 가보죠. 간원성으로 진입한 거고요. 보고 가죠. 어차피 짧을 테니까.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이라에서 요 바로 위쪽에 가디언이 지키고 있고요. 여기 갈 수 있었나? 아하, 들어왔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몹들이 세가지고 과연 매대검 블랙 니잘 보스 있죠? 여기도 블랙이에요. 일단 쓸데없는 아이템 하나 던지고 대검 하나 먹고 점프. 오,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두 칸짜리가 요거랑 잠깐 피해야 되니까 요거랑 잠깐 쓰죠. 오, 데미지 먹네요. 이것도 하나 먹고.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자, 넘어왔으니까 다시 벗고 올라갈게요. 원래 맞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맞았네요. 얘네들은 뭐 개드나이프로 좀 처리해주고. 보라대검으로 박스 좀 부숴주고 아이템을 좀 모았고요.
하이라이성이 아이템이 제일 많죠. 먹을 게 제일 많아요. 무기류도 많고, 여기가 지금 목표로 했던 곳입니다. 여기다 불 지펴주면 사당이 나옵니다. 공장부터가 공장하죠. 다른 데보다 여기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사스코사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자, 나가는 건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기 버튼 누르면 나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죠. 아이템을 좀 더 먹으러 가겠습니다. 횃불을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이쪽 길은 몬스터가 없던 걸로 기억해요. 저기도 입구라서 있던 거라서. 자, 이 앞쪽에는 몬스터들이 좀 있어서 베리 잘 볼 수 있죠. 좀 더 앞인가요? 전혀 안 보이고 있어서. 뒤로 올라가는 거야? 보지도 않고. 아, 저기 앞에 보이네요. 전력 질주 뛰어왔습니다.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울렸더니 너무 제약이 크네요. 이 위에도 있고. 오호, 스펙타클하네요. 치워주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희귀광상이 있어서 토파즈 좀 먹어주면 되고. 아, 보물상자네. 실버루피 이건 뭐지? 바비크레셔. 지금 갖고 있는 칼보다 약간 더 좋은. 어차피 바위 종류긴 한데 이게 좀 더 좋아요. 돌크레셔. 자, 이거 뭐 버리죠. 상의 호환으로 갈아탔고요. 뭐 더 주술 거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없어 보이고. 지랑코인데 뭐
돌았다. 도망. 자, 여기는 왕의 서재. 보물 상자를 열러 왔어요. 골드루피. 그 다음에 이쪽에, 근위의 방패. 쓰레기 방패인데, 방어력은 최강입니다. 자, 일단 아래쪽은 볼 거 다 봤고요. 위쪽부터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화살쏘거든요? 실버루피 하나 먹었고 저 녀석들은 뭐 침만 뱉으니까 괜찮은데 위에는 뭐 속성 화살을 쏘기 때문에 맞으면 즉사 거든요. 일단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여기 끝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여기 지금 못 들어가겠죠? 것 같은데 일단 때려서 눕혀주고 여기였나? 안돼. 원하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뭐 저주가 있긴 있는데 맞았으면 즉사였을 것 같아요. 과일 전골 좀 먹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쪽에 빙설의 대검. 자, 또 무슨 칼을 버려야 되나? 조라의 대검, 달인의 대검 버리죠. 지금 창을 꺼낸 게 속성으로 찌르기가 좀 편해서 꺼냈습니다. 옆쪽에 있죠? 폭탄 화살을 쏘는? 때려주고 도망. 꽉! 이런 와, 안 되겠어요. 카이라의 성은 이쯤까지만 보고 탈출. 죽이면 좀 편하긴 한데 아직 난이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일단 카이라의 성을 탈출하는 걸로 끝마치려고 했더니 이게 탈출하면은 입구로 가거든요. 가디언 정말 많습니다. 도망가야 되겠어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제 돌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게이트도 어차피 사신수고. 이쪽 지방을 좀 진행할까요? 일단 링크는 집이 될 곳으로 이동해서 저쪽 주변을 좀 탐색하는 걸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